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자, 우리 시장 연일 강합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기관들의 거센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했죠. 1.4%나 올랐는데요. 그런데 역시 지수는 강했지만 모두가 다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시장, 어제도 연출이 됐는데요.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 자, 이 안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또 강하게 마무리를 했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만 홀로 상승을 했네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0.45% 상승을 해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혼조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으로만 좀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뭐 동시만기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차트입니다. 거래소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이 2007년도 때 대세 상승기를 거치면서 고점을 형성돼 있던 그 고점 자리 때와 추세를 좀 이어보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대충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 추세 때의 저항 자리 때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자리 때를 좀 보게 되면 얼추 좀 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 상단권 여기에 좀 진입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상승을 보더라도 얼추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좀 채워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저항권역대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자리 때죠. 전고점 자리 때인 2018년도 3월 달 2018년도 1월달이죠. 932포인트가 최고점 부근인데요. 그 자리 때까지는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 얼추 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권역에 있어서의 매물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그리고 개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 고점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흐러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수는 어찌됐든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은 정보증권역까지 좀 온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얼추 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삼성전자도 얼추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고요.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올라갈 자리대는 있지만 이제 추격 매수라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는 올라오고 있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했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저항 권역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 매물 쪽에 매물벽이 좀 쌓여져 있는 그 자리대까지 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과 개인 쪽에 있어서는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외국인 쪽 같은 경우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매물 수화는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연기금은 매도 물량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9천억 대가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환율 체크는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좀 숨고르기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의 숨고르기 가능성 안에서도 환율 같이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예,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이 좀 되죠. 그럼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나 온라인 교육주들, 그다음에 택배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지 관련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어찌됐든 대응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지수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래소나 코스닥 쪽에서 포함을 해서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IT 쪽,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건설,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섹터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주도, 대장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가 어쩔 수 없이 쉬어갈 거예요. 그러면 순환매가 나오든가 대형주가 조금씩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중소형주들이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주들 못 올라간 기업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못 올라갈 이유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성장을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히려 좀 더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있어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때문에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못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안적인 그런 부분들로 대형주 쪽에서는 놓고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원익 IP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장비 쪽에 있어서 대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중형주 같은 경우는 테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DR5 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심텍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바톤을 좀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2차전지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뭐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 좀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니 쉬어가고 있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못 올랐던 애들 같은 경우는 장비사들이에요. 뭐 첨보라든가 아니면 뭐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못 올랐거든요. 장비들 같은 경우 못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유튜브 주유소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증설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는 이미 23년도까지 수주를 받아놓은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만큼 장기 성장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루한 종목군들의 포인트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 소재 쪽으로 보게 되면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 같은 여전히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많이 올랐으면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런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저 PBR 종목군들, 그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매물 수화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쉬어갈 때 오르지 못했던 저 PBR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 지주사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 주당 자산 가치가 꽤 돼요. 주당 자산 가치가 꽤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못 올라갔어요. 실적도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배당 4% 나오고 있는데 주당 자산 가치가 8만 원대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삼양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가 16만 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6만 원대죠. PBR 0.5배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뭐 효성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린뉴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추진을 하면서 탄력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자회사죠. 삼양사가 수소이온 교환 필터에 사용되는 이온 교환 수지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수소 쪽에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성장을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우 기술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4차 산업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준 지주회사인 부분들이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올해 작년 5천억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3분기까지의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이미 7,100억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뛰어넘은 그런 상황들인데 주당 자산가치는 34,000원대예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했죠.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뭐 올라간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 9만 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고 일단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간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보는 게 더 낫다. 그런 모습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으로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얘기들이 좀 속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뭐 이글벳이나 파루, 중앙맥시, 뭐 제일바이오, 우진비엔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뭐 이글벳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파루라든가 파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한 차례의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슈적인 측면을 해서 한번 들썩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물량의 이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윗꼬리가 전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물린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날 또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주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S&P 500 편입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관련주도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첨보, 그다음에 LNF,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LNF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고 있죠.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증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설을 할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증설이 마무리가 되고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실적은 증가를 하겠죠.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어찌됐든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2차전지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보게 되면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단 자리 때의 돌파 시도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자리 때 좀 눌러주는 그런 자리 때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PBR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 하나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분할한 지 얼마 안 됐었죠. 그 자리 때의 매물 수화를 좀 거치고 안착을 해줬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8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역시 나란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개인이 1조 원 넘는 매수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시장을 받쳐내줬습니다. 자, 코스닥도 연일 고가를 높여가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양대 지수 모두 안을 들여다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두가 다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수가 강하지만 또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또 부담도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또 성급한 대응을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인데 오늘은 LG화학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7% 상승으로 82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네요. 삼성전자 0.9% 하락, SK하이닉스 0.4%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차익 매물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86만 7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과 현대차 오늘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1.5%가량 빠지면서 39만 7,500원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도 1% 넘게 빠지면서 19만 1,500원으로 오늘 지장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0.1%가량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1.3%가량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55만 3,000원으로 오늘 지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46%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273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강보합으로 927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그룹주들 삼형제 나란히 좀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합니다. 그간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 하락, 셀트리온 제약이 3%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젠은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상승으로 어제 이어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21만 7,800원으로 출발합니다. HLB 1.6% 상승입니다. 리보세라닙 글로벌 권리 최종 인수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졌습니다. 10만 8,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인데 제넥신과 펄어비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 1.3% 빨간불 켜냈습니다. KMW 향후 미국 수출과 국내 매출 함께 증가할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2.3% 오르면서 78,3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금 장 초반 양시장이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0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뭐 아침서부터 뭐 조금 밀리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시장이 끝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장중에 조금씩 흔들렸지만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시장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흔들렸지만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 저점을 깨지 않고서는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아직은 없는 거고요. 오늘 대형주 흐름을 봐도 시장이 빠질 거면 LG전자가 지금 폭삭 무너져야 되는데 잘 안 빠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보다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는 지금 대형주의 흐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고 장중에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또 잡힐 수도 있고요. 지금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러다가 이제 또 플러스 나오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5% 빠지지만 내일에서 5%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서 아직은 뭐 시장이 뭐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런 박스권 행보 그리고 종목들은 종목별로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지금 아침 보니까 지금 전기차 섹터하고 수소차하고 이쪽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네요. 지금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강하고 삼성 SDI도 강하고 전기차 LNF도 강하고 뭐 그다음에 예 네, 그렇죠. 이쪽이 EM 코리아도 강하고 종목들은 계속 돌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계속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은 계속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제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강했던 애들이 빠지는 척하고 또 올라갈 것이냐 그것만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이 쿵 하고 조종받아서 여러분들도 싸게 샀으면 좋겠죠. 쉽게 그렇게 내보진 않을 거예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고 뭐 이게 쿵 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참고 싸게 사는 건 좋지만 안 무너진 상태에서는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봤자 감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때가 되면 알아서 떨어지겠지만 떨어지기 전에 계속 이렇게 강세 있을 때에서는 순환매 종목들 위주로 계속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바닥에 있는 제약주들, 중형주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뭐 IT 섹터들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겨울이고 그다음에 시즌 자체가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시즌이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좀 제약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제약주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라든지 이쪽 애들도 죽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을 본다라고 그러면 안 올라간 쪽들은 12월 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2월 말로 가서는 이제 종목들을 슬슬 주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여러분들 질문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질문 주신 게 이제 XS바이오입니다. 어제도 제약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아주 그래도 많이 빠졌던 애들이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슈가 좀 됐었는데 XS바이오도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9% 강하게 움직이죠. 바로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을 해서 그쪽 진단키트에 대해서 활용을 하라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관련주 지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거 외에서도 어제 랩지노믹스라든지 시전이라든지 종목들이 다 반등을 마찬가지 좀 줬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하면 그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서 올라갈 때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신 분들, 예를 들어 뭐 시전을 뭐 25만원, 27만원, 30만원대 사셨다. 그런 분들은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생각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좋고 이때서 10만원 이하에 사신 분들은 그냥 누리면 됩니다. 어차피 10만원 이하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100% 수익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만원 이하에서 사서 수익이 100% 정도 났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버티거나 즐기면 됩니다. 뭐 그러다가 뭐 한가 맞으면 70% 먹고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바닥에서 만약 XS바이오도 바닥에서 5천원에 샀다 그럼 벌써 지금 거의 500% 넘게 수익 났죠. 이런 분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쭉 하고 빠져갖고 2만원 깨지면 그냥 던지면 되죠. 그래도 거의 200% 가까이 있는 수익이니까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35,000원에 샀거나 3만원에 샀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대응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올라올 때 물려있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물어보신 부분들이 이걸 지금 앞으로 이제 주가 전망에서 물어보셨으니까 일단은 3만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29,000원, 3만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이제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저항라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을지 안 뚫을지가 좀 중요한데 조정받으면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2만원 선절에 일단 박스권 목표치 3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이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자, 종근당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저도 종근당을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은 없지만 이거는 회원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언급한 그냥 언급만 했어요. 언급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추천한 적은 없고요. 회원들한테만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여기 바닥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제약주들이 이렇습니다.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110%를 가요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제약주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당시 41,000원, 41,800원 이때에서 공략했던 종목이 벌써 지금 90,000원이었기 때문에 100%를 지금 수익률 넘겼는데 제약주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게 언제까지 움직인다? 내년 3월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대신에 이런 수익을 내려면 바닥에서 바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저도 이거를 다 수익 실현 어느 정도 시켜놓고 정말 조금만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찔끔 조금만 가져가는 쪽은 괜찮지만 이거를 하나도 안 팔거나 혹은 지금 가격에서 공략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좀 말씀밖에 들릴 게 없네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공략을 할 수가 없고요. 바닥에서 이때 당시 제가 이제 11월 20날 여기 42,000원 이하일 때 이때에서는 사기에는 참 좋았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을 줬지만 지금은 어렵다.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리고 다만 이거를 뭐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은 75,000원 손절 잡고 조정받으면 사세요.
조정받으면 손절 라인을 7만 5천 원 잡고 조정받으면 샀다가 한 목표치는 한 거의 지금 정도면 사실 올라갈 만큼 없기 때문에 뭐 목표치는 다시 뭐 9만 원 정도 올라가서 7만 5천 원이나 7만 6천 원에 매수를 해서 뭐 9만 1천 원에 매도하겠다. 그런 단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주에서는 너무 비싸게 공략하실 필요는 없다. 이슈는 그거예요. 그 코로나 치료제 그 종근당에서 나파벨탄이라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그거의 기대감에 따라서 종근당 그룹주를 상승을 했죠. 기대감입니다. 결론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은 CS윈드인데요. CS윈드는 이제 풍력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를 뭐 매매로 지금 하겠다라 그러면은 뭐 못할 거는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종목인데 손절 라인은 지금 12만 원을 잡고 목표가 13만 원 조금 남았죠. 그래서 여기를 손절 잡아서 잡고 요만큼을 먹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먹으려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걸로. 그리고 움직이는 이유들은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그 미국 풍력타워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고 반덤핑 과세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올라와지고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거래량도 지금 없고요. 특별히 뭐 위로 그렇게 강하게 위로 쏘겠다라는 느낌은 아직 없어서 적당히 뭐 매매를 하시겠다 한다는 사람들만 한 12만 원 정도 손절 잡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종목에 대한 이제 그 바닥에서 싸게 사는 자리는 여기였던 거지. 지금 좀 늦었어요. 싸게 사기에는. 이게 4만 3천 원짜리 샀어야 될 종목인데 벌써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타로만 조금씩 한 1, 2% 정도 뭐 단타 칠 사람들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종목은 한미약품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바닥에서 싸게 사는 뒤에는 이미 벌써 한 달 전에 지나갔죠. 27만 원짜리 여기서 지나갔고 그전에서는 6월 달에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실전 매매 정수 방송 때에서는 한미약품을 6월 달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는 종목으로 드렸던 적이 있어요. 25만 원대 25만 원대에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한번 크게 수익 내기 위해서는 최근에서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아까와 같이 종근당 바이오를 드렸고 이거는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드리지 않았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게 종근당 바이오는 110% 갔거든요. 얘도 뭐 바닥에서 많이 가봤자 110%는 아니고 40%밖에 못 갔어요. 어떻게 보면 대형주기 때문에 40%도 큰 수익이지만 종근당 바이오가 110% 갔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놈이나 요 놈이나 뭐 저기 똑같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고 지금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지금 제약주의 그 차별화 흐름이 계속 나와주니까 계속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신규 매수를 싸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다시 27만 원, 30만 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안 내려올 거예요. 안 내려올 거고 순환매를 공략하셔야 되고 다만 이 한미약품을 지금 단타를 치겠다. 단타는 가능해요. 대신에 단타는 손절을 짧게 둬야 됩니다. 27만 원 손절은 잡고 단타를 들어가서 깨지면 손절 먹으면 많이 먹지도 못해요. 40만 원. 다만 바닥에서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 샀다. 그러면 목표치를 40만 원 잡는 게 아니고요. 목표치를 크게 잡아야 돼요. 그때에서는 42만 원, 45만 원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거는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좀 끌고 갈 수가 있고요. 뭐 위에서 짧게 사신 분은 단타를 쳐야 되는데 짧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한미약품보다는 이거 말고도 사이즈가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중형주, 시가총액 조단위 정도. 얘는 그래도 4조짜리인데 한 1조 정도 되는 그런 중형주 쪽으로 중형주, 대형주 쪽으로 계약주를 돌려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안 올라간 한미약품에 이제 27만 원짜리 위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전에 봤었던 종근당 바이오처럼 아직 올라가지 못한 이런 위치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찾아서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한미약품은 움직이는 이유는 녹십자와의 그 희귀질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신약 개발
얘기가 같이 협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움직이는 건데 꼭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제약주들은 기대감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조류독감 요즘에 지금 계속 조류독감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동물 백신 관련주라든지 하여튼 뭐 이슈가 되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에는 바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렇게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가지 종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 양시장의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4%가량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까지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000억 원 넘게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소폭 매수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방향성 좀 확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고 그런데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삼성 SDI가 3.8%, 그리고 LG화학이 1.1%,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는 이 두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 방향이 좀 갈리기는 했고요. 수급 쪽으로도 오늘 좀 뭐 시원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 오늘 시장 상황과 또 종목 시그널들도 같이 주시죠. 네, 양 시장이 이제 갈린다는 말씀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우선 매매 시그널이나, 일단 뭐, 작전 타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뭐, 완벽하게 지금 뭐, 교차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에 사실 이제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었고요. 상승 폭을 보시면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 코스피가 기존에 많이 올랐었고 코스닥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단순 키 맞추기로 인한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자금이 교차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어제 방송,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경기 민감주, 대형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주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도 많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제는 거의 이제 꼭대기에 다다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를 조금씩 계속적으로 수정해 가시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짜서 자금을 조금은 이동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하루아침에 이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뚝딱뚝딱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금이라는 거는 천천히 움직여지지 뭐 하루아침에 움직여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국내 증시 어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증시를 보면은 뭐 무역 협상 그리고 감염에 따른 봉쇄 우려에 대해서 혼조 마감이 됐었는데 일단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방향성을 잡고 이제 상승을 하려면 뭐 코스닥은 지금 당장의 외인 수급이 조금은 부족해도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코스피나 그 대형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하시고 자금의 흐름이 좀 잘 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깰 만한 그런 모멘텀,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구성을 좀 하시는데 새롭게 구성을 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수정을 해 놓으시면 뭐 12월 뭐 연말 분위기에 어느 정도 조금은 취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잘 준비해놔 1월달, 2월달이 편합니다. 새해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는 항상 선행지표이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조금씩은 교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네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고, 첫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입니다. 네, 서울식품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죠.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임을 명확히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높은 자리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게 안 되신다면 저거에서 접근하시는 건 다소 무리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의 뭐 끌어가시는 관점에서는 좀 보시면 되고, 전일 종가, 중간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이제 대응하시면 된다. 뭐 저거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해보시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기 과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보여드릴 건데, 8일, 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급등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호가도 어느 정도 저게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지켜보시는 관점,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하시고 수익은 어느 정도 줄 때 네,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Y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전 타임에서 11월 14일, 25일 이때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에 발동을 하고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네,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저점 매수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지금은 오늘은 이제 흔드는 자리가 나오고 일단 여기서 십자선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흔들린 자리가 싫으시면은 항상 바닥권에서 준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일단 음악병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계속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다른 해외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뭐 병실이 막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악 병실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음악 병실 관련해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잡지 못하셨으면, 대장주를 따라가는 게 좋지만 일단 대장주를 못 따라가셨으면 이제 다른 종목을 항상 바닥에서 좀 준비하는 종목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게 좋겠죠.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디바트입니다. 네, 현대디바트 한샘 관련해서는 제가 4월달, 5월달 이때 이제 숨은 코로나 관련주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인테리어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이런 거에 굉장히 뭔가 이게 바꾸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집에 계속 있다 보면 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잠자면은 상관이 없는데,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사람 심리가 뭔가 계속 바꾸고 싶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그런 면에서도 일단 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인테리어 관련 좀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 20대, 30대들은 뭐 쌓아놓고 이런 것보다 뭐 이 집에 10년 사는 것보다 뭐 그냥 지금 당장 소비에 하거든요. 뭔가 내가 뭔가 바꾸고 싶으면 그냥 바꿔야 돼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현대디바트 한세 많이 상승하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포인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조심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갈 건데, 추세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딱 나와야 최소 이제 60일선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이제 돌아서 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상승을 해줄 건데
기간적으로 바로 가줄 것이냐 아니면 좀 늘어졌다 가줄 것이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 조심하시는 관점에서 지켜보자. 지금은 관망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보라티알입니다. 일단 보라티알 관련해서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죠. 아까 보았던 이제 서울식품하고 섹터가 이제 겹쳐요. 네, 음식료 업종으로 좀 겹치는데 서울식품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따라서 이제 조금 움직인 모습입니다. 그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흐름은 지금 당장은 좀 양호한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기도 하고요. 상승 후에 살짝 쉬었다 가는 구간인데 여기 15,000원을 넘겨주느냐 어제도 부딪혔고 오늘도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겨줘야 얘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만약 이 자리를 훈쩍훈쩍하고 넘겨주지 못하면 하단으로 빠졌다가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15,000원 돌파 여부를 보고 진입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종목 살펴보았고 제가 말씀드린 대응 전략 네, 잘 참고해보시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최충성 위원의 수익률 도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뭐 기존에 떠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서 이제 거의 시점이 다 됐습니다. KPM 팩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3,630원, 지금 호가인데 3,620원 조금만 독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목표가는 4,500원 정도 짧게 뭐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짧게 이제 그 후에 대응 전략은 뭐 오픈 채팅방이나 그런 것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400원 네,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은 방송에서는 뭐 등락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다소 이제 겁이 나시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잡아드리니까 그런 점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KPM 테크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기존에 지금 텔콘이랑 뭐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지금 BLT, 뭐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국제공동 R&D 사업도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렉시블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연구개발, 정부에서 뭔가 개발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3년간 30억을 지원받게 됐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왔거든요. 2차 전지 소재에 관해서. 일단 정부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에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좋은 거거든요. 네,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기존에 상승을 했던 거는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거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실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만약 그 재료가 소멸됐다면 다른 재료가 있는지를 보시고 다음 파동을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자리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2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천천히 바닥에서 모아가시면 네, 충분한 네, 수익은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KPM 테크입니다. 네. 네, 최충성 전문위원 오늘의 종목 KPM 테크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양시장이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0.2% 마이너스권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흐름과 역시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장 초반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세트리온 삼형제들이 좀 조정 흐름이 나오다 보니 이제서야 좀 그래도 네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월등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네,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한 내일까지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흐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네,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 구간대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셀트리온 삼형제를 매수 들어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반대 의견을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를 볼게요. 수장이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주가 영향과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 뭐 교체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바뀌는 건 현재 없는 상황인데, 주가 수준이 전고점 포인트였던 12만 5천 원짜리 한 도달하고서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 갈지 아니면 약간 조정이 나올지 여부인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뭐 그래도 이 긴 거의 한 달 정도의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크게 밀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그냥 급하게 막 팔면 안 되고요. 또 급하게 매수하셔도 안 되겠지만 현재는 우선 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한다면 매수가 될 것 같고, 크게 밀린다면은 우선은 쉬었다가 다시 상황 보면서 재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우선은 좀 관망 흐름을 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증권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거를 크게 열어보자면, 이게 2017년부터 해서 8년, 19년 정도에서 특히나 2017년, 18년도에 고점 영역에 딱 도달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부터 해서 조금 심리적 저항선으로 좀 걸려있기도 한 구간이기도 하고, 주가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또 흐름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맞춰보자면 어느 정도 좀 고점인식 되면서 조금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악인 경우만 대비하면 돼요. 최악인 경우만 말씀드려보자면 한 4만 원 초반대 밑으로 내려온다. 4만 원 초반대가 온다, 주가가. 그러니까 뭐 깬다면은 4만, 5,600원까지 내려와서 4만 원 근처까지 온다. 이때는, 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그 자리를 좀 지키면서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밀려 떨어진다면,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을 드리긴 하지만,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원체 좋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요즘 잘 가요. 며칠째, 3일째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또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자, 동신건설 현재 이재명 테마, 지사 테마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 중에 있고, 오늘 장에서도 75만 주가량이 네, 조금 잡히면서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한가 가기 직전에 11,000원대만 하더라도 시총 자체가 1,000억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7,800억 정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 급등이 나기도 했고, 그 전에 6월 달러 보자면 시총 자체가 몇백억 대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최근 들어 흐름을 좀 타고 있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 추이가 상승하고 가는 건 좋은데, 이 상한가 흐름이 깨질 때는 분할 매도를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갑자기 급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특성상. 그래서 천천히, 만약에 상한가 흐름이 깨질 때는 일주일 텀을 두시고 매일매일 나눠서 조금씩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대응만 하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조금은 관심 영역에 두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A스토리라는 종목이에요. A스토리가 뭐 하는 회사라고 해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드라마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킹덤, 시그널, 아이리스, 그리고 전지현, 주지훈 주연으로 현재 촬영하고 있다는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김은희 작가님인가? 네, 하고 있다는데,
이거 관련 제작사인데 OTT 관련주로서 많이 연관돼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 쪽에다가도 매출 악재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넷플릭스 이외에 다른 쪽으로도 좀 매출 악재 포인트가 크게 지금 나오는 그런 좀 종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나 또 열어보니까 막상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3분기까지 73억 매출이 영업이익은 적자, 순익도 적자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좀 지리산 이슈로 원체 급등하고 있는 거라 배작이라고 하죠. 뭐 연출 감독도 뭐 도깨비 감독, 뭐 미스터 선샤인 감독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질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흐름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더 갈 수 있겠지만 몇 차 하면서 좀 조정이 이게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한 이틀, 3일 지속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요. 2, 3일 정도 조정 흐름 나오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들어가지 마시고 2, 3일 정도의 조정 흐름에 맞춰서 매도 처리하시면 조금은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볼 테니까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고 좋은 결과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권, 코스닥은 상승폭 조금 줄였습니다. 0.3%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하락세고요. 일본 증시도 0.6%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